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갈수록 이스라엘의 모습은 암울합니다. 이전의 죄악을 완전히 돌이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붙들어야 하는 유일한 것은 주의 약속인데 이스라엘은 모든 길이 막히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일 때 공동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학살이 벌어져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죽었는데도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무감각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도덕적 무감각은 죄에 대한 무감각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기준이 흐려지고 죄에 대해 관대해질 때 무감각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죄로 규정하신 것은 명백하게 죄입니다. 죄와 불의함에 대해 무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함에서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권력은 자기 힘을 과시하고 다른 이들을 짓누릅니다. 그게 불법이든 탈법이든 상관없습니다. 헤게모니를 쥐는 것의 혈안일 뿐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쌓은 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 해이와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사사 야일의 시대는 22년간의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기드온과 비슷하게 3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공급할 소유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계속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조금씩 더해집니다. 야일의 아들들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타는 나귀를 타고 성읍을 가졌다는 사실은 그가 통치권의 세습을 추구했음을 말해줍니다. 결국 야일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가나안화가 더욱 극심해집니다. 6절에는 가나안 일곱 족속의 이방신들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신들은 모조리 섬겼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사사 야일의 존재 때문에 대놓고 나타나지 않았지 계속해서 이방의 문화와 가치관이 이스라엘을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보내자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사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도 끝간데를 모르고 가나안화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닮아갔던 이방 민족에 의해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죄와 욕망을 쫓아가다가 그것에 잡아먹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선택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죄가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음과 영혼을 잡아먹습니다. 욕망과 탐욕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심판당하지 않으면 정말 돌이키기 어렵습니다.